안녕하십니까. 기린반 2번 도티입니다. 나는 사자반이다. 사자반. 사자반 애들이 제일 성격 이상하더라. 어? 난 토끼반이야. 아, 너 토끼반이야? 얘는 나도 그럼 사자반으로 갈 거야. 수소 행융아빠반. 뭐라고? 수소 행융아빠반. 야, 무슨 유치원에 수소 행융아빠반이 어딨어? 조기 교육이 심한데? 이거 뭐야 이거? 양 뭐야 이거 양? 저 뭐야? 저거 죽여볼까? 아, 이게 또 오늘의 요정 컨셉입니까? 아, 맞네. 죽네. 야, 양이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많아. 뭐야, 이거 복주머님? 야! 황금 빛인기다, 황금 빛. 양호수 양? 대나무 헬리콥터! 오늘은 또 어김없이 돌아온 병맛 건축 배틀이고요.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방을 꾸민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거 풍선이 오랜만이다, 이거. 수현이 바보바보 연기했을 때 이거 썼는데? 네? 그 옛날에 상황극 중에 수현이가 바보병에 걸린 박별이가 걸렸나? 내가 박별이 걸렸다. 박별이가 바보병 걸려가지고. 야, 뭐야 빵스 저거. 아까 기억 안 난다니 기억이 나네. 수현이가 그 개구리 올챙이송 R&B로 부른 거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 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기다리가 쑥 엎다리가 쑥. 야, 이거 수현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역시 네. 명창이다. 아이, 그만 좀 해 이거. 풍선 왜 이렇게 많아. 다 터뜨려. 자, 그러면 일단 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도티팀, 각별팀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 뽑으세요. 네. 수현님이랑 초호님. 네. 나 레드. 도티팀. 아니야, 나 도티팀 아니야. 아, 왜 아니야? 야, 오빠랑 같이 하면 되지. 나 하필팀 아니야. 우리 둘이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바꿀래? 아, 너무 싫어하죠? 자, 오케이. 그러면 도티초, 각별 수연으로다가 진영 나눠가지고 또 각자 뭐 놀이방 컨셉을 PVP 하는 건가요? 아, PVP를 왜 해요? PVP 하는 건가? 이게 수연이랑 나랑 붙고 도티랑 초랑 붙어가지고 이게 토너먼트 하는 건가? 건축한다고요, 건축.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야, 진영 나누고 통화방은 그쪽이 둘이 이동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따 만나요. 네. 야, 여기 우리 진영이야, 조야. 우리 도우미. 진영이 이렇게 미로 같이 생긴 거야? 야, 그루뱀 요정이야. 얘는 왜 이렇게 컨셉이 없냐? 너도 좀 뭐 좀 변신해 봐. 웃기게. 자, 오늘 저희는 그루뱀 요정님이 얘는 변신이 아니라 얘 날아다니는 걸 봐야 돼. 야, 거꾸로고 얼굴 받고 날아다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해 봐. 야, 글라이더 이거. 오늘 모두가 여러 개 있거든요. 얘 날아다니는 거 얼굴 받고 날아다니는 거. 야, 잘난다. 야. 자, 하자. 별로다. 자. 그래. 일단 여기가 우리 구역이고 여기다가 놀이방 컨셉으로 놀이 동산 안에 있는 놀이방 컨셉으로 아무거나 하면 된대. 근데 이 벽은 구획을 나누는 것 같은데 이거 부셔도 된대. 네 생각에. 내 생각에 우선 이거 다 부시다. 이 똥 같은 거. 똥. 이거 열심히 작업해 놓은 것 같아. 부셔. 너 부시고 싶으면 부셔. 다 부술 거야? 왜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왜 미로같이 되냐? 우리가 대장 탐험을 할 것도 아닌데 이 똥덩어리들을 왜 필요하냔 말이야. 똥덩어리 이거 다 부셔줘 이거. 월드에딧을 없애버려. 자, 일단은 뭐 놀이방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즐거운 놀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굳이 남신경 쓸 필요 있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안 돼. 안 되나? 뭔데 하나만 말해봐. 너 뭐 좋아하냐? 나? 돈. 야, 우리 유치원생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유치원생이 돈 좋아하면은 그건 사회가 망한 거야. 그건 사회가 사회로서 기능을 못할 때야. 아니지. 경제관념을 미리 좀 하는 거지. 무슨? 야, 여기 은행 지어. 은행 여기. 아니, 은행 지어 이거. 은행 지어. 자, 그러면은 아니, 우리 컨셉을 통일하자 오빠. 아니야, 통일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해서 그냥 끼워 맞추면 돼. 우리 그런 거 오징어는 진짜. 어때 그러면? 오징 그래, 그럼 나는 오징어 낚시장을 만들게. 이거 오징어 짱 많은 건데. 오징어 같은데 뭐? 그러게, 얘네 왜 여기 있냐? 저 어린 오징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징어 낚시장? 오징어 낚시터 만들까? 오징어 수산시장? 낚시터? 오징어 낚시터를 만들어가지고 잡으면은 바로 오징어 회 떠주는 거지. 산오징어. 이거, 잠깐만, 근데 우리 컨셉이 뭐라고요? 주제가 뭐였지? 놀이방.
아 왜 이거 놀이방이죠? 놀이방에서 낚시도 할 수 있지. 강하게 막 빙어 체험 이런 것도 하니까. 그래 그래 그런 거 다 하는 거지. 오징어 체험.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징어 낚시장부터 한번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아 하필 또 팀이 이렇게 되냐. 망했네 망했어. 아휴 진짜. 예. 저기는 그렇네요. 아마 그 밝은 사람 위주로 있으니까 아마 밝게 하겠지. 우린 칙칙하게 하자. 그래 우린 칙칙하게 하자. 일단 색부터 좀 어둡게 만들까? 야 그냥 기본적으로 어두운데. 색부터 좀 어둡게 만들자. 기본적으로 어두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분명 시끄러워. 어 일단은 내가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둔 게 있어. 뭔데? 놀이터가 원래 좀 애들을 위하고 밝은 그런 거잖아. 우린 무조건 반대로 생각한다. 애들이 여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어른이서 나오는 놀이터야. 극기 훈련 놀이터. 일단 유혹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놀이기구 같은 함정들을 잔뜩 두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나오면은 갑자기 운동 능력과 이제 그런 신체 능력이 발달하는 거지. 한번 나갔다 오면 그러면 표지판에 그거 써놔야겠다. 입소를 환영한다. 시연이가 갈 때가 됐나? 환영합니다. 아니거든. 마법소 갈 때가 됐니? 아니거든. 일단은 우리는 불을 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불 뭐야 이거 펄스로 하고 여기 공연 이거 두 파이어틱 펄스 하면은 이거 불 안 붙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안 붙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굳이 마이크를 켤 필요 없었는데. 켜? 왜 마이크 켜? 마이크 한 뭐야? 마이크 함부로 켜세요? 맞아요. 여기 도티 TV인데요. 각별 TV 아니고요. 여긴 업무하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TV 아니잖아요. 야 그런 식으로 선긋지 마라. 여기 TV 아니잖아요. 야 장난치냐? 수현이를 도와서 여기 그 미로로 만들어주세요. 여기를 일단은 이게 처음에 모든 것들이 절반이 떨어져 나가거든 1화에서. 일단 절반을 버르는 필터를 하나 만들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필터를 만들어. 아 그레이트 필터 이름 모르십니까? 여기 용암 어서 용암. 미로는 어디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아, 왼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다 통과한 자만이 놀이터를 즐길 수 있는 거야. 즐기는 거 맞죠? 어 그치 이제 파티지 파티. 너희들은 선별된 자들이다. 시끄러워요. 안 드세요. 뛰어다니지 말고 수현님. 아 예 여기다 만들게요. 그러면 그냥 화끈한 거 같아. 잠깐만 나 이거 불 타는 거 아니겠지? 야 그러면 너 일로와. 너 시키고 나 마마. 아 여기 오지. 너 되게 그러면 잘 부려먹더라. 여기 이렇게 파고 여기 입구에 그 동그란 아치형에 이제 그 들어오는 문을 이렇게 끼깔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끼깔나게는 이렇게 하고 아 한칸 모자르다. 한칸들 사실 뭘 지어야 되지? 어? 사실 잘 모르겠어. 만약에 네가 어디 놀러가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서 지어. 이 약간 오징어 모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모양? 여기다가 물을 이제 자 그루뱀님 여기 물 채워주세요. 여기 물 채워주세요. 지금 루뱀이 내가 쓰고 있습니다. 아 나 자 오징어를 헛.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잘했어. 여기다가 뿌려서 오호 야 이거 좀 징그러운데 이거? 어 여기 울타리 아, 뭐야 이거. 이거 무섭잖아. 헛. 여기 오징어 낚시장이야. 여기서 오징어 잡으면은 바로 산오징어에 초고추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요쪽에다 이 아치몸을 지으면 어떻게 대칭이 아니잖아. 아 대칭이 아니라잖아요. 어? 대칭이 아니잖아 이거. 요쪽에다 아치몸을 지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괴롭혀? 아니 괴롭힌다는. 야 도마가 이렇게 생겼나? 도마? 이거 도마. 나무 도마. 여기 이렇게 뚫려 있잖아 이거. 빨래판 같나? 자 여기서 이제 오징어를 잡으면은 바로 여기서 회 떠드리는 겁니다. 그 뭐 하는 거 여기다가? 뭐 내가 여기... 하고 싶은 거 하라며. 그 침대 왜 이렇게 많아? 뭐 하는 건데 여기? 자려고. 아니 자는데 뭘 침대? 야 그 애들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쭉 누워가지고 자는 거야? 단체로? 응. 그래 좋네. 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낚시 하려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
낚시를 그런가?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낚시를 하느라 숨 죽이는 걸 즐기면서 자는 거지. 뭔 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자꾸 나에 대해 컨셉을 물어보지 말아줄래? 자, 오케이 알았어. 그럴 수 있지. 이게 뭐냐면은 집에서는 엄마가 침대에서 뛰면 혼내잖아. 그 방방 뛰는 블럭 있어. 여기 추가된 거 그거를 활용해봐. 아니야 방방 뛰는 블럭은 노잼이야. 그거는 뛰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원래 뛰지 말라고 해놓은 데에서 뛰어야 꿀잼인 거임. 아 무슨 소리야 그게. 야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시청자분들 알아 들으셨어. 이거 칼 같니? 근데? 어때? 이거 회칼이야. 여기서 오징어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면은 이 회칼로 바로 회떠들이는 거죠. 아주 좋아요. 역시 놀이방엔 컬링장이지. 컬링 조기 교육 해야 돼. 조기 교육. 우리 이제 또 컬링 선수들이 지금 방과후 학교가 폭주등이래. 아 컬링? 응. 오, 자 여기다가 얼음 깔아놓고. 이게 뭔데 이게? 그러면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 지금? 야 무슨 놀이방에 이런 게 있어? 여기 무슨 감옥이야? 여기. 근데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 야 괜찮은 거 같아. 아 왜 없애? 야 이거 멋있다 근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왜 없애 이쪽도 올려. 여기 하고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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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오케이 좋았어.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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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오케이 됐어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스텝 대박. 너무 완벽해. 빵수야, 함정은 잘 돼가? 잘 돼가. 어디 있어? 안녕. 함정이야? 야 이게 더 잔인하다 야. 야 이거. 이거 뭐지? 이 발판. 아니 뭐야? 공룡이 놀고 계시네요. 공룡님 놀고 계시네요. 빵수야 근데 이거 미로 미로 이거 극혐이네 유리라서. 쏘 우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 여기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응. 왜 놀이방에 왜 이런 게 있을까? 놀이방에 오징어 낚시터 있는 것도 이상해요. 아 거기 있을 수 있지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아 저기요 여기 왜 용암이 흐르는 거예요? 놀이방에? 아 여기 온돌 이제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컬링장이 있잖아요. 춥잖아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용암 아니 도대체 놀이방에 뭘 짓는 거야? 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용감한 우리 사자반 아이들은 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이방 이따 음식점 지어야지. 음식점. 이 뚝배기를 만들어야 돼. 뚝배기 어떻게 만들지? 절대 깨지지 않는 뚝배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놀이방에는 순댓국집이죠 여러분. 밥을 한 끼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놀이방에 순댓국집이라고? 아이 그럼요. 이게 진한 사골육수. 아니야 다대기를 좀 넣은. 약간 다대기요? 요런 걸 국물로 해야겠다. 아 여기 이거 김치찌개를 해야겠다. 김치찌개 딱 김치찌개 색깔이네 이거. 아 야 이게 참 이거 참 오고 싶은 놀이방이네요 여러분. 야 이거 그치 멋있지 솔직히. 야 색깔도 여러 개 있어. 색깔 여러 개로 해봐 풍선. 응 지금 넣고 했어. 야 이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뿌려 그냥 이렇게 막 오호 오호 야호! 어때? 연기! 아 연기 뭐야 이거 거. 방귀탕! 아 이거 수면가스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야 왜 이래 갇혔어! 됐다! 수면가스네! 야 재밌지? 재밌지? 또 오고 싶지? 근데 이거 높이서 뛰어야 재밌겠다. 오. 여기 칼에서 뛰어내리는 건 어때? 아 그럴까? 좀 번지 점프대를 만들까? 응 이거 완성됐어! 오 됐어! 오 이거 멋있다! 올라가 볼까? 오! 야 이거 한번 오! 내려간다! 여기 잘 뛰어야 돼! 우와! 오호! 야 이거 재밌다! 오호! 이렇게 하고 마지막엔 여기서 뿅잉 착지. 어? 저쪽은 뭐 만들고 있을까 궁금하네 일단 이거.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순서대로 회로를 전기를 짜자자자자작 주는 거거든? 보여줄게. 기다려봐 한번 눌러봐. 여기 리트라이 풀어봐. 오케이 여기 풀었어 오케이 됐어 여기 한번 해봐.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 잘못됐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들을 땡겨진 상태로 해. 아. 근데 중간까지 가면 딱 물 밟으면은 뒤에서부터 두루루루 쫓아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두면은 1과 0을 아니 1, 2를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는 인버터가 되거든요. 자, 전기가 땡겨졌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다. 이제 지나가다가 이걸 딱 밟는 순간 너무 좋았고. 야, 나 이거 이런 건축하면서 역대급으로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하시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용암을 부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 낚시를 하나 해두는 거야. 아, 이거 오랜만에 회로 만지니까 즐겁다. 그러면 엔딩 만들자. 엔딩, 엔딩 그래. 수고 수료 뭐지? 수료 완료. 수료장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수료장 이제 어른이 되었는가? 뭔데? 도대체 조기구역을 위해 철조망이 왜 필요해요? 그 이제 병영 체험하는 거 적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날의 악몽에서 좀 벗어나세요. 이거 국방색 좋아. 이거 좋아. 좋아. 국방색 좋대. 아니 그날의 악몽 그만. 악몽이라뇨. 이게 신성한 의미였는데 저는 다시 가라 그래도 자 일단 김치찌개 잘 끓고 있네요. 다시 가라 그래도 어떻게 할 거 뭐야? 아이고 왜 다른 말이 없어요? 아 뭐가 말이 없어요? 놀이방에 꼭 있으면 좋겠는 거. 현금 인출기? 야 괜찮다. 놀이방 현금 인출기 해야지. 현금 인출기 왜냐 여기서 시설 사용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컬링이 한 판에 이게 30만 원이고요. 여기 뚝배기가 이게 좀 이게 크거든요. 이게 되게 레어한 거라서 한 그릇에 100만 원. 이게 한 그릇 100만 원 좀 비싸다. 99만 원으로 하자. 그래? 혹시나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놀다가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당포를 만들자. 전당포 어때? 좋다. 전당포를 만듭시다. 전당포. 전당포 하면 또 이게 아저씨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아 또 거기에 저를 닮은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저를 닮은 누구? 말 잘하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아 뭐야 아니 저 아저씨잖아요. 아저씨라고요. 아저씨. 거기에 아저씨 역할은 솔직히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아 왜 아니에요? 맞죠? 아니 그분은 영원한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분도 아저씨고 나도 아저씨고 동급이네. 동급. 에이 전당포 여기 좀 어둡게 만들어. 전당포 원래 좀 분위기가 어둡거든.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보통 그렇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무료로 이제 사람들을 좀 이제 모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근데 되게 알차. 솔직히 돈 쓸만하다. 그래 맞아 알차요 여러분. 자 일단은 저희 쪽부터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갈게요. 네 게임 뭐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하셔도 돼요. 아 오케이 그냥 하셔도 되구나. 자 저희 게임 뭐 뭐가 이렇게 여기는 저희 놀이방이고요. 입장료 무료입니다. 무료. 입장료 무료고요. 일단 이름은 자본주의 파리 지옥이 여기 왜 있어? 자본주의 노래방. 아니 자본주의 놀이방이에요. 놀이방. 자본주의 노래방이에요? 자본주의 놀이방이고요. 여기 노래 부르면 되나요? 일단 들어오셨잖아요. 입구 막아. 그러면 뭐해? 안돼. 입구 막아. 입구부터 막아. 오케이. 자 일로 나가면 되는데요? 자 일단 가능한데요? 저희는 아니 이쪽으로 못 나갑니다. 여기 마동석 분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뭐 안 보여요 여기? 허술하네 시스템. 이거 탈 이거 몰래 탈출하려고 그러면 이분한테 혼나요. 인사해 주시는데 헬로 햄타그램? 친절하세요. 친절하시는데 헬로 스윙에 일단 들어오시면은 이게 루트가 있어요. 네. 일단 여기 컬링 체험존. 요즘에 또 컬링이 가족 스포츠 협회장의 기능제 아주 좋지 않습니까? 골도 완전 귀여워요. 웃고 있는 거 1인당 20만원? 한 게임당 20만원이에요. 네. 대박인데? 자 여기 돌이 귀엽잖아요. 일반인 올 수 있습니까? 컬링 공이야? 컬링 지나가는 거 보여 이거? 아니 컬링 공이야?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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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영미와 함께하는 컬링 체험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링하면 배고프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김치찌개 뚝배기거든요. 여기 가격은 이게 통돼지 초특급 뚝배기라서 쓰레기? 이게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100만원이요? 가격대가 너무 이상한데요? 요 뚝배기 요 김치찌개는 이게 소리도 나요. 이렇게
그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통돼지 들어가 있는 거 설마 캠핑장이야 여번 야 이거 아니 통돼지 김치찌개 100만원이면 이게 싸죠 저렴하죠 여러분 무슨 소리세요 맞아. 이거 아 그렇게 하신다면은 진짜 싼 거 진짜 싼 거 여기 있어요 어? 자 어디야? 그다음 여기 만약에 뭐 또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 그럼 여기서 좀 놓으셔도 돼요 얼마인데요? 포켓볼 10분에 만원 10분에 만원 그래 어. 이게 좀 싸 보인다 이게 그쵸 이게 어. 이게 착시효과가 있어 이게 싸 보이네 어, 어. 싸 보이네 비싼 걸 보고 이 정도 보면 이 축구 미니 축구게 한 개 2만원 이 정도 할 만하죠 가족끼리 오오 싼 그래 여기 이거 펀치 이거 펀치도 있고요 오 이거 되게 싸네 이거는 펀치당 5천원 어 펀치당 어. 자 여기서 펀치도 좀 아, 하고 아 그리고 이건 도치 오빠가 꼭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병영 체험전 있거든요 이거 형이 만들었지 미군이 네. 계십니다. 여기 아, 카투사예요. 카투사. 아 미군이시네. 카투사예요. 아, 카투사예요. 카투사. 어. 그래서 이게 병영 체험지 여기 철창 경계.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짱아요. 이리 와 보세요. 자 이거 수현이는 무료예요. 여기. 어 뭐 어디요? 자 수현님 무료입니다. 어디요? 미필이라. 자 미필은 무료고요. 네 좋으시겠어. 어. 참 좋으시겠어. 아 너무 신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의 그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자 여기가 아주 싸요. 어 만원 높이 1당 만원밖에 안 돼요 1당 만원? 어 아 싸 보이죠 몇 높이에요 이거? 올라가 보시면은 이제 딱 이제 짠 252만원? 자 여기 Y좌표 보시면은 252거든요 저기요? 페타그램 씻겨서 한 3번 정도 뛰어 떨어졌어 사망하시면 돼요 한 명당 252만원씩 이거 떨어지는 것도 가격 많아요? 아니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이용했잖아 252만원 높이 당이라고 했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당이 추가되죠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이거 없어졌네 자 오징어 났지 여기다가 오징어 다 죽었잖아 아유 아이 죽다녀 아유 그냥 들어갔으면 되겠네 여기 그냥 그래 에이. 들어가 형이 들어가요 야야야 하지마 기다리세요 여기 아아 이거 오징어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징어 낚시 번데 이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어 여기서 활용한 여기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입구가. 네, 보시면은 이게 워터 슬라이드인데 여기 애비앙으로 채웠어요 여기를. 여기가 애비앙으로. 애비앙 비싸요. 애비앙 수로 이제 물로 이게 워터파크 워터 슬라이드를 채웠거든요. 좀 비싸요 그래서. 어. 아니 왜 애비앙으로 채워요 이거를? 그럴 수도 있죠 왜요? 내 맘이에요. 아리수로 채워요 아리수로. 내 맘이에요 애비앙으로 채우다가 이제 좀 가격 비싸다 싶으면 삼다수로 바꿀 거예요. 삼다수는 싼 겁니까? 삼다수는 조금 싸지 그래도 에비앙보다 에비앙보다 싸지 에비앙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오징어를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도마거든요? 여기 이거 회칼 보여요? 회칼 사시미? 아 도마 이거 도마랑 회칼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니. 바로 회를 떠들이는데 이거 오징어 낚시는 이제 한 마리당 만 원이면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양념값이라고 해서 회 떠들이고 양념값 해가지고 33만원씩 받습니다 아... 별로 비싸진 않아 33만원이면 바로 회 떠들이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아니, 이제 다 노란색은 좀 지쳤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파라솔이요? 네. 여기 등 찜질하는 거야 여기 한여름 같은데 컨셉은 찜질방이요? 이리 와보세요 노란색은 지치잖아요 여기가 바로 해피해피랜드 네 여기서 이제 잠잘 수 있는 곳이에요 어. 한증박이야? 잠잘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게 풍선들 그리고 이쪽에 토지 TV 볼 수 있는 노트북들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냥 침대에서 자면 되는 거라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나가는 길이 없어. 그래서 네? 탈출하려면 70만 원입니다. 나가시려면 예, 70만 원을 내시면은 아, 저희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드려요. 어. 그냥 탈출하실 수 없어요. 알겠죠? 와. 자. 아 그리고 이제 아, 다 놀았다. 우와, 이거 잠기잖아. 이거. 이렇게 잠그면 되겠네 이렇게 어디? 응 어 그쵸 이렇게 딱 같이 아 딱. 이거 잠그는 거야? 탈출자리 위협 절대 못 나가요 여기 아주 단단합니다 이거 아 그리고 이제 아 다 놀았다 집에 가야지 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쵸 이제 여기까지 탈출했다 이제 나가는 길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뭐 그냥 이렇게 나가셔도 돼요 뭐 원하신다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어 근데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겠죠 아, 그럼? 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탈출용 화염 저항 포션을 개당 50만원에 싸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하자 아~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어요 네. 어때요? 아 50만원 맛있구만 이거 아 50만원짜리인가요 그거? 네 50만원짜리죠 50만원짜리 역시 이게 뭔 맛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의 자본주의 놀이방이었어요 네. 머니야 머니라 적혀있어 아 맞다 여기 저기 안 있구나 여기 이제 놀다가 보면은 김치찌개를 한 그릇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저거 한 번 더 타고 싶을 수도 있고 번지점프 그리고 당장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탈출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게 전당포거든요 전당포 아
아, 전당포예요? 이게 여기.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세요. 자, 전당포에 여기서 이제 전당포 아저씨한테 이제 아이패드, 뭐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뭐 핸드폰도 돼요. 스마트폰도 됩니다. 뭐 파카, 뭐 롱패딩, 뭐 이런 거 다 맡겨가지고 돈을 이제 빌릴 수가 있어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뒤에 보이시죠? 네. 자, 카지노야? 자, 아니 카지노라 무슨 소리예요? 네. 자, 여기 이제 전당포에서 이제 와, 여기 해골들이 많네. 자금도 융통하시고 여기서 재밌게 노시면 됩니다. 어때요? 먼저 놀다 가신 분들인가 봐. 네. 너무 재밌게 놀아. 너무 재밌어서 여기 사시고 계시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예요. 저희 괜찮죠? 자본주의 놀이방. 아, 네, 괜찮네요. 아, 괜찮네요. 네, 저쪽 한번 보러 가볼게요. 수익성 있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죠, 여기. 저희가 이걸로 이거 여기 운영해가지고, 초호가 조만간 빌딩을 세운대. 강남 노른자 땅에 빌딩 세울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저희는 게이머 0으로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요? 네, 게이머 0. 여기서 네, 보세요. 게이머 0. 여기서 오세요. 자, 일단은, 뭐야, 여기? 꿈과 희망의 세계. 여기 매표소 매표소. 아, 매표소? 입장료. 네, 저희는 아, 뭐야, 너희도 우리랑 비슷하네 이거.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체력과 운동 신경을 키워줍니다. 그래요, 맞아요. 야, 화염장포 이렇게 비싸? 아, 우리가 더 비싸요. 힘들만 하겠어요. 하나 네, 들어오시려면 아니, 무료니까 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저희 투명 쓸게요. 침대 앉아 벌써. 아, 어땠다. 뒤를 보세요. 네, 네 뒤를 보세요. 응. 입소를 환영합니다. 얘 뭔데 이거? 시작부터 해병대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기 파쿠르에 참가를 못하면 다음 건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 여기 못하잖아! 야, 됐다! 아, 내 꿈과 희망의 세계! 아, 나 이거 안 된다고! 자, 입구에서 이제 절반 필터링 하고 갑니다. 오케이. 오세요. 됐어? 왔어? 여기서 어떻게 가요? 천둥번개예요, 설마? 네, 천둥번개입니다. 아니, 진짜! 천둥! 아! 저희 오케이. 이거 생존자가 있나요? 아, 생존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끝에 이제 엄청난 네, 코스를 만들어 놨죠. 생존자. 저희가 테스트 했어요. 저희 테스트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다 통과한 겁니다. 임상 시험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 왔다 치면 통과했다 치세요. 오세요. 와, 나 통과하고 싶어. 잠깐만. 너무 오기 걸려 가지고 지금 통과하고 오케이. 있는데 깨고 오케이. 오세요. 나 통과했다. 선택 받은 자가 나 미로 통과했어. 자, 일단 여기 미로를 그냥 통과했을 리가 없는데. 이거 깨타 치고 통과했는데? 자, 여기 미로 가보세요. 어딘데요? 여기 아, 미로 출발하세요. 여기 미로. 이거 깨면 일로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일로 오는 거구나. 네, 네. 아, 미야 미로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아, 미로도 어린데 어린 아이들이 또 미로 좋아하거든. 별로 안 어려울 거 아닌데요? 에? 뭐 이거? 오오오야야 야, 이게 뭐야 이게 그 엄청난 운인데 와 미로 통과했다 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용암인데 야 페이크 무서워 자 여기서 이제 1%가 가려집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눈에 안구를 수식을 취하시라고 여기 이제 무지개 도트님이 아 무지개 좋지 무지개 무지개 터널 여기 꿈과 희망의 세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아, 조심해. 아, 그렇지. 거봐. 뭘 조심해. 뭘 조심해. 조심하라 그랬잖아, 초우야. 여기 딱 봐도 와, 여기 여기요. 여기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 딱 오다가 밟고 그 딱 보면은. 빨리 지나가. 그래서 또 짜라라라 오는 거예요. 와, 야, 멋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너네 되게 퀄리티 좋다. 대박. 그다음 여기 퀄리티 오세요. 좋은 나쁜 놈들이야. 그다음 뭐예요? 지옥행 기차 네, 양님 그거 글자 바꾸지 마 글자 가리지 마세요 놀이터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거 야 이게 야 초야 딱 봐도 천국 가면은 낚시야 지옥 가야 돼 난 천국 아 진짜 지옥이야 페이크인 줄 알았네 아. 저희는 사실 가봐 천국 가봐 초야 이거 되게 솔직한 곳이네 아니 이거 그게 없어 에 여기 천국 이건 천국행이야 가세요 네 갑니다 아 천국은 아늑하구만요 네 아늑하죠 아, 구름도 있네 여기 구름. 뭔데? 천국에 가려면 위 버튼을 누르세요. 아, 천국 가서 레알로. 네, 천국 가신 거예요. 놀이터에 가려면 천국도 지옥도 가면 안 되고 그냥 앞으로 가면 된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나 오, 자네 이제야 온 건가? 이거 누구죠? 누가 말하는 거죠? 이제 엔딩이에요 엔딩.
이제 자네들 뭐 엔딩이 있어 노래방에. 어른이라네. 자네를 축하하기 위해 앞에 수련장을 놓았네. 제대를 축하하네. 다시 만나고. 뭐야 이거 수련장 받았어. 어른이 수련장. 귀하는 진정한 어른이가 되었다네. 축하하네. 꿈과 희망의 세계에서. 아 이제 저희가 꿈과 희망의 세계를 이제 이쪽에 또 오시면 뭐 하나 더 있거든요. 아이고 거미 죽은 거 이거. 사생방 훈련장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아이고 수련이가 해야 될 거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왜 계속 저만 얘기. 아이고 뿌려 뿌려 뿌려. 야 이거 화생방 어 야 앞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거. 아이고 와 야, 너무 많이 뿌렸다. 야 여기도 병영 체험존이 있네. 아니 저희 다 병영 체험이 병영 체험이에요. 야 우리가 한거는 야 우리가 한거는 진짜 순수했다 초우야 그치? 맞아. 뭔 소리야 돈을 그렇게 해놓고 순수하단 말이 나와. 아니 그리고 우리는 돈 내면은 이렇게 죽진 않지. 여기는 실력이 없으면 그냥 죽잖아. 맞아 우리 돈 내면 죽진 않아. 그래 돈 내면은 엄청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야 수연아 우리 응급 의료시설에도 하나 둘 걸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골로 가버리네. 네. 이거 보험 좀 얘는 보통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별로 꾸며두질 않았어. 야 이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딱 수리하는 걸로다가 이거 너네 되게 함정 같은 거 잘 만들었다. 어 좋아요 잘 만들었네요.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짧은 시간에. 내가 상상한 놀이방 vs 현실이래. 어 좋네. 여러분 그래도 도틴의 놀이 자본주의 놀이방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맞아 우리가 안전은 하다. 익스트림을 즐기려면 저희 놀이터로 오세요. 어 익스트림 맞아요. 익스트림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안전한 거 안 좋아하는 분들 천국과 지옥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찔한 맛이 있거든 죽을 같은 맛.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놀이방은 어딘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도티랜드 갈래. 네 컨셉으로 또 이렇게 나도 도티랜드 갈래. 건축 한번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컨셉으로 저희 건축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죠.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 안녕.